이른 아침 거리로 나선 현지. 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티기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40분간의 회의 끝에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떡! 제가 만원의 행복이라고 네. 만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시죠? 네. 흔히 떡국을 만드는 떡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그 떡을 구하려고 왔어요. 네, 여기 그림에 있는 이 떡이에요. 이거 얼마치 드릴까? 네. 돈이 없어? 공짜로 달라고? 아니죠, 그거는. 제 뭐 청소나. 네. 청소하고 떡을 팔으면 되지, 찰나. 그래. 자, 자, 싫어. 쓱쓱싹싹 쓸고 똑 사세요. 똑. 여러분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똑입니다. 똑. 똑 사세요. 떡 있어요. 떡 사세요. 여섯 개. 아유 감사합니다. 판매까지 알아서 척척. 똑 소리 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 뻔한데 막 싸줘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가래떡 한 봉지 1,000원에 구입. 이렇게 많이 1,000원에 구입했는데요. 또 이것만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또 마침 저기 현지가 가리키는 곳은 추억의 뻥튀기 선수래. 할아버님도 뻥튀기 하실 거 아니에요. 묻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튀기실 때 제 것도 같이 튀겨주세요. 드디어 가래떡 뻥튀기 제조에 들어가는데요. 커져요. 아직 며칠 안했는데. 아 그래요? 왜 화를 내고 악마. 긴장되는 순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묻어간 떡들을 직접 골라내고. 되게 많네. 오. 진짜 한 달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이제 산탄이야. 옷도 빨간색. 이거 수염 CG 처리. 이거 모자 CG 처리. 한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